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동차 해킹입니다. 아직은 미래 이야기 같고 또 좀 생소한 이야기 같은데요. 네, 세계 1위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IT 네. 강국인데 말이죠. 그만큼 해킹의 위험성도 증가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영국 감청기관인 정보통신본부의 국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각 정부기관과 기업의 비밀자료를 노린 공격, 한 달에 70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지속적으로 해킹을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규모가 굉장히 커서 국가적으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네요. 야,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실은 이렇게 해킹을 당한 곳 중에서 보안 전문 회사도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 진짜요? 이건 뭐 경찰서가 도둑을 맞은 꼴인 것 같은데요. 예,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일은요. 실은 이번 달, 7월 달이 무슨 달인지 모르시죠? 정보 보호의 달입니다. 어머. 그래가지고 해킹 방어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웃긴 게 9시에 7월 1일 날 이제 시합을 시작을 했는데 4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문자가 유출됐다는 겁니다. 미리. 물론 거기서는 해킹으로 유출된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점점점 하는데 뭐 당황하는 걸 보면은 뭐 여러분들 다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제대로 해킹을 당한. 아니 그거 해킹한 그 그룹이 우수상을 수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자동차 역시 안전하다는 편견은 이제 버려야겠네요. 예, 최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 외부의 인터넷 망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외부의 어떤 음원이나 이런 걸 따다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특히 뭐 지도 같은 거 모젠 서비스도 있습니다만 뭐 맵을 이용해가지고 뭐 빠른 길을 안내해 준다든지 외부에 영화를 다운받는다든지 그렇죠. 이러한 인터넷 연결을 통해가지고 해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엔진, 뭐 자동차의 가감속부터요. 조향까지 각종 센서를 통해서 저절로 자동으로 제어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동차 역시 더 이상 해킹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뭐 스마트 TV 또 자동차까지 해킹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누구요? 해커를요. 해커를? 네. 자,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궁금증 해결을 위해 우리가 간다. 기자레이서 석동빈과 카톡쇼의 홍일점 최서영이 함께하는 은밀하고 위대한 데이트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마성의 카리스마를 가진 국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 홍민표 씨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홍민표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 해킹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금융사도 다 해킹을 당했었죠. 뭐 청와대, 뭐 정당, 언론사 예. 다 당했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킹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킹의 기술이랄까, 용어랄까 이런 거 전혀 모르겠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해킹은 그냥 뭐 서버 침투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자기 뭐 이렇게 PC가 좀 조작이 되거나 이렇게 네. 원격 조정이 되거나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에 대한 공격도 있고 저는 요즘 무서운 게요 요즘에 그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그걸로 이렇게 좀 자동차 조작하는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해킹 당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 해킹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통 이제 블루투스 작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자기 차에 이제 OBD 포트라는 데 꽂고요. 걔랑 스마트폰이랑 통신을 하잖아요. 네. 이 주인은 내 차의 상태를 보고 무슨 뭐 연료압이라든가 뭐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려고 쓰는 건데. 네, 저도 그 어플리케이션 받아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건데 이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뭐 어떤 공격을 당했다, 해킹 당했다 하면 똑같이 이 링크가 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는 그 포트로 다른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자동차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된 커넥티드카. 인터넷을 이용해 교통정보 및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이런 통신망 때문에 자동차 해킹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최근에 드라마에서 보니까요. 그 USB를 차에 연결을 해가지고 차를 해킹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지금 가능한 건가요? 그 CD 있잖아요, 차에. 네. 그 MP3 자체를 이제 악성 코드화로 만들어서 네. 얘가 그 CD를 딱 읽었을 때 차 자체를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서 이제 CD를 넣으면
업데이트가 되는데, 아니 그 업데이트되면 이제 차가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 요즘 오디오 패널에 보면 그 디스플레이에 뭐 차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 조작하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아 그런 걸 통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네요. 걔를 통해서 이제 차 제어하는 전체 화면까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아 그러면 야 서영아 음악 한번 들어봐 이러고서 남자친구가 줬어. 그걸로 이제 실시간 막 추적이 다 되고 막 차 잃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심하게 말하면요. 그렇죠. 그것도 할 수 있고. 자동차의 전자제어 장치는 모두 캠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캠통신을 분석한 뒤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면 자동차 해킹이 실제로 가능한데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자동차 해킹을 직접 시연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 악성 앱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엔진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요. 또한 자동차를 급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으면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겠죠. 그리고 자동차 해킹으로 운전대 조작도 가능했습니다. 운전자와 상관없이 해커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이상이 없는 자동차를 경고음을 계속 울려서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자동차에는 40개에서 70개의 전자제어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제어 장치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면 자동차 해킹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제어 시스템에 들어있는 펌웨어 같은 것을 이제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캔 네트워크 형태로 있어서요. 그 칩 하나가 공격을 당하면 그 모든 칩의 명령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형태죠. 운전자의 악성 코드 배포로 인해 해커가 직접 운전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 자동차 해킹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닌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실력 좋은 해커들이 마음먹고 그 차에 붙어서 연구를 하면 뭐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뚫리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은 위험할 것 같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달리는 차가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들은 뭐 차량용 방화벽이 있거나 뭐 이런 데 들어본 적이 없고요. 캔 통신 자체가 되게 오래된 건데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오래된 그런 통신 방식이 아닌 요즘 이렇게 연구돼서 나오는 최신 이런 프로토콜, 그러니까 통신 자체를 좀 많이 적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런 공격 같은 거는 좀 많이 영향이 좀 없지 않을까. 그래, 역시 나는 옛날 78년형 폰이 그런 거 사서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 식으로. 자동차 해킹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듯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PC는 해킹을 당하면 뭐 PC가 부서진다든지 뭐 금전적인 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자동차 해킹은 바로 생명과 직결이 되거든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크게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주의하고 그 보안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